안녕하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호망입니다. 자, 현재 치아보험료 가입률은 전년 대비 1.2배 정도 늘어났으며 홈쇼핑이나 기타 대중매체 혹은 SNS, 보험 설계사들의 권유로 인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걸 통계치에 의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보험은 가입보다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한 금융상품이며 치아보험은 그 중에서도 중간 설계사로 인해 많은 영향을 주고, 그리고 보험금이 지급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아니, 고지의무를 다하고 정상적으로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치아 치료받고 나서 보험금 청구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거의 대부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본인들은 고지사항을 제대로 청구했다고 생각하는데, 보험회사가 어떤 회사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익단체인데, 몇 달, 혹은 몇 년치 보험료를 내고 몇백만 원 이상의 보험금이 나가는데 순순히 호락호락 줄것 같으세요?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그럼 보험금 청구 시 부지급되고 민원 사례가 폭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럼 오늘 보호망이 치아보험 가입 후세 가지 사항만 주의하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치아보험은 보상하는 손해,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치아보험은 보상하는 질병 코드는 K02 치아 우식증, 그리고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 K04,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질환, 잇몸질환 K05로 인한 치료는 모두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반대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여기 나와 있듯이 K00서부터 K08까지 보상이 안 되니까 이 점을 체크했다가 나중에 치과 치료 받을 때 질병 코드를 확실히 써달라고 하여 보험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상을 못 받는 사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제가 예전 영상에 업로드 할 때처럼 보험 가입 후 90일 이내에는 무조건 병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에 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링크해 두었으니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선 보험 가입 후 90일 이내에는 누구나 면책사항이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치료를 안 받고 의심소견이나 진단만 받아도 나중에 치과 치료를 받고 나서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금이 안 나간다는 거죠. 요즘 그런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원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특정 회사들이 꼼수를 부리고 보험금을 안 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Nope.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험 가입 후 90일 이내는 절대로 무조건 병원 가지 마시고요. 이후에 가셔서 치과 치료 후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잔존 치근이에요. K08에 속하는데요. 요 내용도 제가 위에 링크해 두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병이든 상해든 잔존 치근으로 인한 치료를 보험회사가 웬만해서는 안 주려고 합니다만 잔존 치근이 아닌 K02나 K04, 05로 코드를 바꿔서 보험 청구하시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요즘 잔존 치근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사례가 매우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로 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이에요. 치아 경부 마모증이랑 치아의 내부를 보호하는 가장 단단한 부위인 범낭질이 손상이 되는 증상이며 범낭질 부위에 신경이 없지만 범낭질이 손상될 경우 그 아래에 신경이 분포하고 있는 상하지 노출되면서 치아가 시리거나 통증이 일어나는 형상을 치아 경부 마모증이라고 합니다. No. 또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K03에 속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이 나온 줄 알고 청구했다가 큰 낭패 보는 사례가 매우 많다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도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점잘 체크해 뒀다가 보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밖에 영구치가 아니고 유치로만 계속 계신 분들이 있으시는데 치아보험은 영구치 기준이기 때문에 유치가 빠져서 임플란트나 브릿지 했을 경우 보상이 되냐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보상이 안 됩니다. 엑스레이상 유치인지 영구치인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치아보험은 영구치 기준입니다. 그리고 교정이나 미용 목적으로는 보장이 일체 안 되고요. 간혹 어떤 분들은 미백이나 라미네이트 되냐고 물어보는데요. 이런 부분도 보상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상해로 인한 이가 부러졌을 경우나 파절인 경우 임플란트나 크라운 했을 때 면책이나 감액기가 없이 가입 즉시 보장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치아보험 가입 전에 고지사항이 나중에 보험 청구했을 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설계사들의 선택과 의견보다는 고지사항의 내용들을 잘 파악하신 후에
원칙적으로 고지하여 나중에 청구하는데 불이익이 없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험금 청구했을 때 보험금을 못 받았거나 불이익이 있었다면 저 보험왕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제가 최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치아보험 가입 후에 보험금 청구 시 조심할 대표적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